말씀을 가지고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토요 새벽마다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시편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찬양하는 역사서사시라고 불려지는 시편이 세 개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되짚어보면서 그 역사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고백하는 역사서사시라고 불려지는 시편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78편과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105편 그리고 오늘 시편인 106편 이렇게 세 개의 시편입니다. 근데 앞서 나눴던 그 두 개의 78편과 105편은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그 손길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시편보다는 오늘의 시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배반했는가는 그 역사를 회고하면서 참여하는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실수하고 잘못한 그 역사를 되짚어보고 그 되짚어보는 시편이지만 그 시편에 통하여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편은요 분명히 이스라엘의 잘못된 모습들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을 고백하는 시편입니다. 그런데 그 시편의 메인 처음과 맨 마지막이 어떻는가 우리 1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리고 마지막 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죄악 가운데 그들의 잘못을 되짚어보고 있는 그 중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시편의 시작과 마지막이더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하여 온갖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지 않고 어떻게 하여 오히려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용서하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모습이 바로 그 이스라엘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잘못하고 그렇게 실수를 잘못하고 번복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런 상황 속일지라도요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방금 고백한 찬양처럼 우리를 여전히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인자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찬양을 하지만 물론 그렇게 찬양을 해야 되지만 그런 이스라엘의 잘못된 그런 실수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그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06편은 여러 개의 이스라엘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도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두 가지의 실수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무리바에서 하나님을 노하게 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무리바에서 하나님을 노하게 했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32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무리바 문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아멘. 모세는 온유하기로 유명한 인물이죠. 그 온유함이 지면에 가득하더라고 고백한 그런 구약의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런 온유한 모세가 분노하게 했던 사건 그리고 그 분노함으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그 사건이 뭐냐 바로 므리바 사건이었어요. 이 므리바 사건을 간단히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그 40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죄악의 결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이 없었어요. 물이 없다 보니까 뭐 광야에 물이 없는 건 상식이잖아요. 물이 없다 보니까 목이 말라서 정말 그 죽을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 불평으로 말미암아 한 명의 불평이 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불평이 전염되고 나타나고 저 확장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하고 우리가 여기서 죽겠다고 얘기하는,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죽이실 거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스라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그 속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 생활이 더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맡기냐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광야 생활의 40년 동안의 그 모든 것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자기가 그 40년 전에 애굽에서 살았던 것이 훨씬 나았다고 그런 식으로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고 하나님께 내 불평하고 불만을 토하고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에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들 때문에 재난이 누구에게 갔습니까? 모세에게 이르게 됩니다. 결국 이 모세가 이 사건을 통하여 반석을 두 번 치는 그 사건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잖아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는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우리가 우리 인생을 모두가 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책임지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마치 이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고 불만했지만 모세가 그 자신의 희생하고 자기가 그것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재앙이 끝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대하여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할 때가 많죠. 그 잘못 상황 가운데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것을 책임질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물을 돈으로 바꿔보십시오. 광야에서 물이 절실하게 필요하듯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돈이 필요하잖아요. 뭐 돈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돈이 필요하죠. 광야에 물이 당연히 필요한 것처럼 돈이 필요한 게 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생존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물이고 돈인데 그 돈이 없는 그런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행했던 그런 모습들, 자기의 피로가 채워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행했던 그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되짚어 봐야 된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깡그리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대해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더라는 거죠. 아니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불평과 원망은요, 나 한 명은 끝나지 않습니다. 확산됩니다. 나의 원망이 그 사람의 원망이 되고요, 그 사람의 또 다른 사람,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원망으로 확산되는 거예요. 이 무리바 물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 이 불평과 원망을 극복하는 비결은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유지하고 그 믿음을 지켜 나갈 때에 우리는 그 원망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무리바불에서 그렇게 행했던 그 이스라엘의 연약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귀한 것은요, 우리의 믿음,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고 살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원망을 이겨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느냐? 교묘하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교묘하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란 거예요. 우리 44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 속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번 그들을 어떻게 하여? 건지셨어요.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사사기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 뭐 우상을 섬기고 나면 블레셋, 아말렉 뭐 여러 민족들에게 고통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또다시 그들에게 요청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건지셨어요. 그럼 또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죄를 지키죠. 계속 사이클이 반복돼요. 여러 번 그들을 건지셨으나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교묘하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건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신 건 알아요. 다 믿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사랑 가운데 있으면서 교묘하게
겉으로 보기에는 아닌 것처럼 하면서 교묘하게 거역하고 있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후에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 그들의 모습 속에서 무엇이 발견되냐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문화와 교묘하게 동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그곳에서 살아가는 삶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면서 그 속에서 가나안 땅의 문화를 접하고 그들 가운데 동화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이후에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 그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원하셨지만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추구했던 건 뭐예요? 교묘하게 그들의 문화 가운데 적응되는 거죠. 사실 이 세상은요, 문화의 어떤 그런 것으로 우리 그리스도교를 박해하고 있어요. 지금은 뭐, 물리적으로, 내지는 핍박함으로 우리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습니다. 박해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문화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기독교의 가치관들을 보다 더 좋은 가치관이 있는 것처럼 문화적으로 기독교를 어찌 보면 속이고 동화시키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이기에 세상의 문화와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기에 끊임없이 우리가 그런 술수에 그런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런 이 세상에 있는 문화에 적응되지 않도록 동화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우리 또한 교묘하게 하나님을 개혁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문화가 우리 자녀들의 인생 그 가치관을 변화시키지 않도록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시편 106편은요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잘못된 실패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 실패 속에서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시편 106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요 결국 우리가 뭘까요? 주님께 부르짖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44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아멘.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 고통을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아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실패할 수 있고요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적인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잘못과 삶의 실수에 있을지라도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믿음으로 주님을 향한 끊임없이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 주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 정의를 지키고 항상 공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경험하고 그 동행하심을 복으로 이길 수 있는 그 복으로 하나님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구원받는 사람은요 날마다 삶 속에서 그렇게 정의를 지키고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라고 예외될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있고 그 죄 가운데 끊임없이 허덕인다 할지라도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고통을 들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요 이 찬양을 고백하면요 결국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설교 제목처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아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그 말씀 앞에 아멘할지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그리고 이 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죄 가운데 반복적인 그 죄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이 하나님께 인도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